아침에 버스를 타고 경북으로 오는 시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 폭우로 경북의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산사태로 예천에서 많은 분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분까지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들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 위로 드리고 또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꼭 생존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작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지역의 주민들과 또 공무원 여러분, 또 소방관, 경찰관, 군인, 모든 공직자분들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실종자 수색과 수해복구, 피해 지원 등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여야정 TF 구성과 수해복구 추경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복구와 지원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야정 TF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될 것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피해 지역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대통령께서 서두르겠다고 하신 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민간 피해에는 거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재난관리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12종을 지원하는 수준의 그런 피해 지원으로는 사실상 피해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더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정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법안을 비롯해서 관련법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 부처 간에 사실 이 피해 지원과 복구 문제를 놓고 조율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야정 TF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면 충분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재난 양상이 달라진 것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반영해서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후위기로 반복되고 있는 이 재난이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피해를 불러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기후위기로 발생한 재난의 경우 이번 경북의 산사태가 그 예에 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예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여야정 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여호와 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들께 반드시 결실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늦지 않도록 빠른 결정, 좋은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